키움 모닝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가티티는 누구예요? 아, 저희 시장이고요. 이게 중소시장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인데 성소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원래 지지도 저기 조사할 때 사실은 아래쪽에 있긴 했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듣보잡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요? 엘리자베스 워런은 엘리자베스 워런이랑 부티지지랑 버니 샌더스가 이게 지지층이 겹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고 워낙에 아이오와주가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크게 소수자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래서 좀 나왔었는데 미국의 IT 소프트웨어주는 급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트럼프, 그러니까 이게 아이오와주가 문제가 이렇게 겹쳤잖아요. 그리고 혼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가 만약에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해가지고 잘 결정돼가지고 버니 샌더스 그 1차, 2차 다 버니 샌더스가 1등이거든요. 근데 다른 쪽에서 이제 올랐습니다. 부티지지가 좀 더 올라온 건데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면 그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었는데 이게 그 기술적 오류 때문에 지연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기술적 오류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플리케이션 하나 못 돌리는 나라가 도대체 말이 됩니까? 반성하세요. 네, 그러게. 이제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는 반사익을 트럼프가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완전 뭐 거의 만장일치 가까운. 어차피 공화당이야. 원래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98% 막 99% 이러는데 트럼프는 97%였죠. 이제 그런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이제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당선 가능성.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지명 가능성이고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2020년 당선 가능성인데 보시면 트럼프가 원래 40%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1차 무역 협상 이후에 지수가 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게 50%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55%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보면 주목할 부분이 샌더스가 한 49% 50%까지 올라갔다 40% 정도까지 지명 가능성이 높았었다가 지금 현재는 한 35% 정도 되는 건데 이 부분 조 바이든이 급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13% 정도 급락을 했고 대신에 이제 푸티지지가 한 10% 정도 올라왔고요. 조 바이든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빚 좀 개살고 들어야 하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 바이든이 그나마 자유무역자이자이고 중도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민주당의 지명을 받게 되면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그나마 괜찮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의 뭐 지명 가능성은 많이 약화될 수밖에 그럴까 없고요.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반사이익으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트럼프의 그 재선의 성공 기대는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은 안도감을 좀 가졌고요. 여기서 보면 일단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AMAT나 이런 쪽 이제 반도체라든지 애플 관련된 것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그다음에 시청자분들도 그 날짜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2월 20일 날. 그러니까 2월 20일 날 대출 금리를 결정을 해요, 인민은행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뜬금없이 갑자기 금리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쪽으로 환입을 했기 때문에 2월 20일 날 대출 금리 결정해서 아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쪽이 좀 올랐는데 이쪽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하고 바이오 업종들도 같이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뭐 버니 샌더스가 1등, 2등 달린다 치더라도 압도적으로 1등 달리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이게 민주당 내에서의 마찰이 좀 일어나면서 반사익으로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올라버리니까 헬스케어하고 그 다음에 약간이나와 관련돼가지고 트럼프도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뭐 그 민주당보다는 약하거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튀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어제 미증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커들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커들로가 만약에 이게 중국의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약속했었던 1차 무역협상 그 구매 물품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이제 지연될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 피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다.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뭐 중국발 공급망 훼손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기서 업종들을 얘기합니다. 반도체 업종은 피해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튀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나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중간 정도의 피해 정도밖에 없다. 영향이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좋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지수가 크게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특징이었던 종목들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죠? 네. 테슬라를 보면 어제 20% 폭등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장중한 때 25% 가까이 급등을 합니다. 근데 장 마감을 앞두고 한 10분 남겨놓고 갑자기 물량이 쏟아져요.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면서 그 상승분을 한 10% 정도를 13% 올랐으니까 13.7% 올랐으니까 거의 한 10% 정도가 여기서 빠져버려요. 한 10분 만에. 특별한 요인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변동성을 위아래로 큰 폭의 흔들림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상승했던 요인도 웃긴 건 뭐냐면 테슬라 주주 중에 한 명인 그 론 바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테슬라 10년 안에 1조 달러 매출 일으킬 거야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합니다. 매출 1조 달러? 네.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주주니까. 그 양반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한 1조 원 정도 수익이 난 사람이죠. 테슬라 주요 주주 중에 한 명인데 주주니까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다 좋다고 하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또 크게 올라갔던 이런 흐름이 일출했고요. 미국 증시 마감 후에 디즈니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강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곧바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시간 외로 그 약보합권, 보합권에 대한 등락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 마이크로칩 테크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양호한 실적이 나오면서 상승 장 초반에 상승을 했지만 시간 외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뭐 장중에 4% 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요. 문제는 이거죠. 포드하고 스냅. 그러니까 실적을 미스를 해버리면 하락폭은 10%예요 보통. 근데 실적이 잘 나오면 뭐 몇 프로 안 올라가고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야 뭐 한 4% 5% 정도씩 급등을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악재성 재료에 상당히 민감해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시사하는 바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생각을 한 중순경 정도 이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빨리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지난 주말에 1조 2천억 달러 유동성 공급을 했는데 그것도 따져놓고 보면 뭐 여갈피 환매라든지 이런 것들 계산했을 때 한 2천억 위안 정도 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어제 5천억 위안을 또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는데 그래서 시사하는 바는 있죠. 오늘 인민은행이 또다시 유동성 공급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우리 한국 시각으로 11시에 트럼프의 국정연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야 뭐 자기 자랑을 하겠죠. 중국 경기에, 아니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좋은 얘기들을 할 거고 미중 간의 무역협상, 미 EU 간의 그다음에 그 북미 무역협상이라든지 북한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에서 상당히 극력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긍정적으로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데 문제는 지수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리기보다는 그 관련된 종목들이 주로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할 것으로는 뭐 당연하겠죠. 야간 선물도 거의 1% 가까이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커들로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장 마감 후에 그 마이크로칩 테크라든지 뭐 이런 쪽에 양호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은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유가 문제인 거죠. 만약에 중국이 인민은행이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지 여부가 좀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시 이후에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주가 지수의 흐름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10시에서 10시 15분 사이, 그 다음에 10시 반 중국 증시의 움직임, 그 다음에 11시에 우리나라 그 트럼프의 발언, 이런 쪽에 주목하는 그 시간대를 좀 보시면서 시장이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